현장 속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어떤 그런 목회자의 입장과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가르칠 때 어떤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목회자는 사실 이제 거의 뭐한 주에 한 번에서 뭐 많게는 한세번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티칭을 하는 걸로 끝나는데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이제 자녀 양육은 기본적으로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삶이 일단은 이제 맞닿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어떤 지식적인 전달로는 사실 이 가르침이 진행이 되지 않고 사실 전체적인 어떤 삶이 이제 전수가 되어지고 아이들 사실 잘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게 그렇죠. 이제 저의 감정부터 시작해서 제가 하고 있는 습관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교육의 요소들이 돼서 이제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녀 양육이 목회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더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인 것 네네. 독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서가 과연 나에게 무엇이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고민 속에 독서 대학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이어서 사실 이제 성경학 전공으로 해서 성경신학 전공으로 해서 PhD까지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이제 책을 일반적인 어떤 책이죠. 책, 그러니까 성경의 연구와 관련됐거나 신학 서적이 아닌 일반 책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이제 제가 티칭을 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양육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한 부분에 어떤 편협된 가장 이제 큰게 이제 삶에 있어서 어떤 적용하는 부분들을 잘 연결을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세상을 잘 모르는 거죠. 세상을 잘 모르고 성도들의 삶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원론적인 것들은 가르칠 수는 있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삶을 터치해주고 이제 상담을 해주거나 이렇게 목회적인 어떤 양육들 상담들을 진행할 때 그런 한계들이 느낄 때마다 결국에는 어떤 그런 제가 어떤 책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고 했던 것들이 많이 부족했구나 라는 생각들이 늘 한계로 이렇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나를 이제 직접 홈스쿨링하고 교육하려니까 성경만은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이들을 교과서를 갖다가 가르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독서대학을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좀 받고자 지원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일단은 독서에 대한 기본적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독서대학이 과정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제 지금까지 사실 독서를 해왔고 또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시작을 하고자 한다면 사실 처음 그 도구를 무엇으로 이제 시작하느냐는 사실 매우 중요한 건데 그 도구를 지금 이제 독서대학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독서법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 이렇게 하면 이것이 전체상을 그릴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독서법을 얘기를 해주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금세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독서법 책을 읽더라도 사실 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인데. 독서대학을 통해서 이제 그것들을 알게 되면 이제 시작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 안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많은 부분들을 체계화하고 종합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따로 다 그냥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그것들을 내 안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제 먼저 목사님 장대현 목사님께서 고민하신 부분들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시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그런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종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세세한 방법들이 제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독서 대학을 꼭 이렇게 수강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개인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돕고 있는 섬기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돕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해서 네. 이 독서대학을 꼭 지원해서 함께 이렇게 수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